오늘은 집에 가는 날이에요. 일단 좀 문 좀 열어줄래? 어. 으아. 내 거다 씨, 안 나오면. 나 그냥 여기서 라면 한 그릇 때리면 안 되냐? 라면? 닫혀 있대? 닫혀 있다고? 어, 닫혀 있어. 아, 갈라면 닫혀 있냐? 그 일본 음식점들 거의 대부분 대만 시대는 11시야. 아. 오늘 우리 5시 10분 비행기라 했지? 10분이었나 20분이었나? 네, 뭐 아무튼 5시쯤 비행기를 타고요. 그래서 3시까지 나리타로 가야 됩니다. 그러면 한 2시쯤 우에노가로 우에노로 가서 스카이라인 하나 타고 우리 이제 2시에 아키바에서 아키바 역 앞에 다 모여야 돼. 2시 딱 되자마자 바로 움직여야 되거든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에노 가서 스카이너 타고 그 가한테 40분에서 50분이거든. 도쿄 나리타까지 가는데. 가서 가자마자 입국 신서 받고 그러면 뭐 이도저도 하면 한 3시 아다리 잘 맞으면 한 3시 한 반 될 거야 넉넉하게. 이제 출국한 대충 한 1시간 조금 넘게 났거든.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면세점에서 뭐 쇼핑도 하고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면 된다. 일단 아키바 가서 밥 때리고 뭐 남은 시간 동안 오락을 가던 뭐 마지막 가는 이유 그거잖아요. 뭐지? 마지막 쇼핑을 하고 왔으면 한번 왔다 갔다 하라고. 아키하바라로 와서 밥 먹었는데요. 코인락커에서 캐리어를 좀 넣고 다니려고 했는데 일요일인데 원래 자리가 없거든요. 하나를 찾아서 돈을 넣고 오셔서 열쇠를 뽑으려는데 에러가 뜨는 거야. 아니 600엔이나 썼는데. 그러니까 저도 못 먹었어요 자리를. 자리가 있는데도 못 넣었어 짐을. 근데 또 딴 데 돌고 오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뚫었어. 그 에러를 뚫고 그냥 자기 짐 넣었어요. 뭐 에러가 잠깐 풀렸나 봐. 그래서 그냥 아 쇼핑은 더 이상 무리. 캐리어 들고 쇼핑하기엔 무리. 그냥 오락실이나 가야겠다. 투덱 여기선 반값이니까 2시에 여 앞으로 집합하기로 했거든요. 게임팬이 앞에서. 그래서 그때까지 투덱만 할 겁니다. 모이기로 했는데 다들 계산하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오고 있습니다. 제가 1등으로 왔고요. 아니, 게임 팬이 앞에 서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. 1층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그래서 미리 아키바 역으로 와 있어요. 다 좀 돈키호테에서 마지막 쇼핑하고 좀 계산하겠다고. 아, 그리고 오늘도 어제만큼 너무 덥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 다 예민해요. 저도 그렇고. 이심도 자세히 보니까 어제까지더라고요. 아무튼 기다려가지고 빨리 우에노 가서 스카이라이너를 타겠습니다. 거기서는 좀 쉴 수 있으니까. 애들이 빨리 와야 될 텐데. 나리타 1터미널로
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비행기 타기 싫어. 하지만 집에 가야겠죠? 저희 비행기가 한 40분인가 지연됐대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졌습니다. 천천히 밥 먹고 비행기 타면 될 것 같네요. 드래곤볼 나올 것 같이 생긴 앤데 프리저 닮은 친구인데 포켓몬인데 이제 프리저 닮은 친구. 인증샷 남겼고 기다립시다. 네, 면세점 들어왔고 이제는 기념품 쓸어 담을 시간이죠.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시간. 아, 발이 아파가지고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겠어. 개봉식 케찹이 없을 것 같은데. 여기는 케찹을 안 줘요. 딱 봐도 이게 이거 봐. 이 나라는 케찹을 안 줘요. 비행기 탈게요. 다음에도 또 일본 오겠습니다. 드디어 집 간다. 드디어 집에 간다. 집에 가기 싫어. 나 일본에서 살래. 너가 돈만 줘. 인천공항 도착했고요.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엑솔루트 이 친구는 노량진 간다고 하는데 네. 먼저 보내고 저희는 직통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을 할게요. 우리는 왼쪽이다. 그러니까 폰으로 찍혀야 돼. 간다. 이미 깊이는 타게 있어.